해안가를 지나 넓게 펼쳐진 사막에 도착했다. 사막 그 깊은 곳에 어떤 생명체들이 살까? So you can see this is a slip face because the wind blew from that side. It threw off the sand this way. So this is a very soft side of the dune, and with the wind, we find also a food source that we call detritus. Detritus is a wind-blown foam, dead animal vegetation that is grind with the sand and is very fine. And then you have a few marks here. I can see that spider comes from this area all the way. It's impossible for you to see, but I will see the mark there. You can see difference. It's a disturbance on the sand that you will see. Right there. 모래를 파내자 숨어있던 생명체가 모습을 드러낸다. 화이트 레이디 거미. Spider. 거미줄을 치고 모래 속에 잠복해서 사냥하는데 먹이는 수분만 섭취하고 버린다고 한다. 가이드가 휘파람을 불자 어디선가 종달새가 날아온다. 이 척박한 땅에서도 다양한 동물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생존해 가고 있다. I think it's a wolf. 또 다른 생명을 찾아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본다. Baby. Lovely baby gecko. And it's a female. And you can see the web feet. 오늘처럼 안개가 짙은 날에는 도마뱀 눈에 물방울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혀를 이용해 수분을 섭취한다고 한다. Do you want to feel it? Very light. Very, very light. You don't even feel it. Yeah, don't feel it. 이 도마뱀은 삽처럼 생긴 얼굴을 이용해 순식간에 모래 속으로 들어간다. When the sand surface is hot, this guy will stand with two feet across and exchange it with other two. It looks like a dancing moves he is doing out there. Now he's angry. 매우 공격적이고 사막에서 가장 빠른 도마뱀이라고 한다. 가이드가 차에서 뭔가 꺼낸다. 자석이다. 사막을 훑으니 엄청난 양의 철분이 붙는다. 철 성분 때문에 사막이 붉은색을 띈다고 한다. Svakopmund에서 북쪽으로 3시간. 나미비아의 마터호른이라고 불리는 스피츠코페에 도착했다. 약 7억 년 전 화산에 의해 생긴 산으로 나미비아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광활한 황야에 불끈 솟은 돌산은 놀라움과 신비감을 더해준다. 산 가까이 다가가 봤다. 발밑부터 산 정상까지
온통 바위 투성이다. 바위는 마치 진흙을 이겨놓은 듯하다. 가이드가 뭔가를 보여주겠다며 바위산을 앞서 오른다. 바위 사이에 구멍이 뚫려 다리가 된 놀라운 모습이 펼쳐진다. 얼마나 많은 시간 바람을 맞아야 이런 모습을 만들어낼까. 스바코프문트 해변. 저녁 식사를 위해 유명한 해산물 레스토랑을 찾았다. 몸을 가누기가 어려울 정도의 강한 바람을 뚫고서야 대서양의 일몰이 한눈에 들어오는 레스토랑에 들어갈 수 있었다. 주문한 해산물 요리가 나왔다. 모두 이곳에서 잡힌 것이라고 한다. 신선한 해산물, 멋진 일몰과 함께하는 근사한 저녁을 보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비포장 도로. 손에 잡힐 듯 낮은 구름. 붉은 비단길. 여기는 아프리카다. 끝없는 황량함 속에 갑자기 증발하는 시야 끝이 차를 세운다. 말로만 듣던 신기루다. 지평선 끝에 신기루가 섬을 띄운다. 사막의 모래바람은 하늘 기둥을 쌓았다. 드넓은 황야에 어둠이 내려앉는다. 월비스 베이에서 차로 꼬박 12시간. 밤이 다 돼서야 숙소에 도착했다. 황야 속에 위치한 숙소 주변엔 아무것도 없어 직접 저녁을 준비한다. 바비큐 요리에 오랜만에 라면도 맛보기로 했다. 시장을 반찬 삼아 즐기는 사막에서의 만찬이다. 그런데 어둠을 뚫고 숙소 앞에 나타난 손님이 있다. 사막 여우. 귀여운 사막의 손님과 함께 밤을 마무리한다. 고요한 사막의 아침. 황량한 땅에 빛과 그림자의 조화가 인상적이다. 다른 이들과 함께 이른 아침 부지런히 길을 나섰다. 달리는 길에 오릭스를 만났다. 나미비아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한 오릭스. 척박한 땅에서 물도 없이 살아가는 강인함이 오릭스의 상징이다.
나미브 사막 최고의 명소인 데드블레이로 가는 길은 무척 험하다. 험난한 도로 탓에 대부분의 방문객은 현지 가이드가 운행하는 셔틀 차량을 이용한다. 도착한 곳은 데드블레이 입구. 풀한 폭이 자랄 것 같지 않은 이곳에 이처럼 커다란 나무가 있다는 것이 놀랍다. 이 나무의 열매가 무척 중요하다고 가이드는 강조한다. 척박한 사막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의 중요한 양식이기 때문이다. 데드블레이는 여기서부터 걸어서 20여 분. 말라붙은 진흙 바다, 그리고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높은 사구를 넘어서면 마침내 데드블레이를 만나게 된다. 붉은 사구에 둘러싸여 말라버린 하얀 호수. 그 위에 삐죽삐죽 솟아오른 나무들. 몽환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파란 하늘, 붉은 언덕, 강렬한 색깔 사이에 서 있는 나무는 검게 말라붙었다. 한때는 강이 범람할 정도로 물이 풍부했지만 기후가 변화하면서 죽음의 늪이 됐다. So the dead flea is surrounded by the dunes. And on the left side we can see the big dead is close to the dead flea. So and that's why the dead tree stand dead. That is why they because that the water is when the river sliding the water never go to the dead flea, it's only the source. 시간이 멈춘 듯 그 모습 그대로 천년을 이어왔다. 깡마른 사막 웅덩이에 버티고 서 있는 나무들. 쓸쓸하면서 아름답고 적막하면서 신비롭다. 점점 더 사막의 유혹에 빠져들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막이라고 불리는 나미브 사막. 여기는 모래의 바다다. 나홀로 사막을 유랑하는 오릭스 한 마리가 관광객을 맞이한다. 이곳은 듄 45, 나미브 사막의 하이라이트다.
예쁜 모래 언덕에 부자가 추억을 새겨 넣는다. 세계 유일의 붉은 모래 사막. 선명한 푸른 하늘과 어우러져 외계 행성을 연상케 한다. 붉은빛 모래바다에 부는 바람. 눈 폭풍 못지않은 모래폭풍이다.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장관이다. 모래폭풍을 뚫고 사람들은 오른다. 그 모습이 장엄해 보인다. 발을 내딛자 사르륵 모래가 발목을 삼키고 붉은색 도화지 위에 물감으로 그린 듯 발자국이 남겨진다. 입과 코로 들어오는 모래를 견디면서 모래 언덕을 올라가는 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다. 마침내 정상이다. 정상에 오르니 먼 곳의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수많은 모래가 쌓여 칼날처럼 그려진 능선. 그 결을 따라 빛은 근사한 음영을 만들어낸다. 듄 45는 힘겹게 언덕을 오르는 고통을 단숨에 날려줄 만큼 감동적인 그 무언가가 있다. It's never been like this place. It's never been. It's my first time in Africa. So yeah, that's amazing. 무거워진 엉덩이를 들어야 할 때, 올라올 때는 한나절이지만 내려갈 때는 순식간이다. 듄 45에서 내려다본 나미비아의 모래 세상은 억겁의 세월, 처음 그대로의 모습이다. 사막과 태양이 하나가 된 환상적인 풍경. 나미부 사막은 바람과 빛이 빚어낸 신비의 땅이다.